흡수하는 은빛 청춘들의 하모니. 그린 실버 악단이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어르신들의 음악을 선보이고 강릉도 알렸다는데요. 제주 도민들과 관광객들을 사로잡은 그린 실버 악단의 특별했던 3박 4일에 종행해봅니다. 여행객들의 관광 편의를 위한 평창 관광 택시가 본격적으로 운영했는데요. 가고 싶은 관광지를 택시를 이용해 자유롭고 편하게 즐기는 것은 물론 현지 기사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까지 들을 수 있는 평창 관광 택시로 평창 여행을 떠나봅니다. 매일매일 자신만의 글을 쓰며 빈간을 준비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작은 자취방에서 큰 꿈을 키워가는 작가 지망생 한동희 씨인데요. 모두가 안정적인 직장만을 권유하는 요즘 꺾이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대 청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삼일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28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삼일구 강명수입니다. 김용석입니다. 네. 요즘에 그 우리 지역에 정말 비 많이 오잖아요. 네, 어제도 맞아요. 왔고 오늘도 왔고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사람들 이걸 가을 장마라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가을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마치 장마처럼 비가 내리는 현상이 사실은 흔한 일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가을철에 비가 많이 오는지 아세요? 왜입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겠어요. 여름철에 한반도에 네. 머물렀던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서서히 물러나고요. 네. 반면에 북쪽으로는요, 이 찬 공기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 두 공기가 맞서는 거라고 해요. 네. 이 두 공기가 팽팽하게 맞설수록 먹구름이 발달을 하고요, 또 비가 내리는 거라고 합니다. 열심히 지구과학 선생님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상 잘 봤고요. 네. 내일 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시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도 이 비가 좀 조용히 좀 아무 무탈하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인간 비타민 김기한 리포터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인간 비타민은 아니에요. 뭡니까? 인간 영양제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죠. 마음이 갈 때 같으시네요. 카테고리 좀 더 확장해서. 아, 확장해서. 아예 영양제로. 아, 그렇죠. 예, 예, 예. 남자라면 좀 야망을 키워야죠.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김기환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좀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요즘 좀 논문을 즐겨봐요. 논문을? 아, 영국의 논문을 하나 봤더니, 이게 실제입니다. 네. 그 수요일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곤을 느끼는 그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가장 못생겨지는 날. 그렇죠. 수요일. 가장 찌들어 있고. 아,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입니까? 기환 씨가 오기 때문에. 아, 무슨 말. 수요일이 가장 저기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저를 자꾸 이렇게 수요일에 불러주시나 봐요. 왜냐? 저는 보기만 해도 그냥 에너지가 팍팍팍팍 네, 네. 전해지지 않습니까? 예. 예 오늘도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막 벌써 힘이 들어지는데 예, 첫 소식 빨리 전해주세요. 강릉 소식이죠? 강릉 소식 아니에요. 오. 왜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예, 예. 제주도 날라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꿈에서만 다녀왔고 꿈에서. 실제로는 욕이 없어가지고 못 갔고요. 아, 저 대신에 네네네. 다른 분들이 갔다 왔어요. 아니 제주도 소식을 예. 전해주시는데 제주도를 다녀오지 않으셨다는 네. 무슨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국제관악제가 열렸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강원도를 대표해서 강원도. 네, 제가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다녀오셨다는 거죠. 그분들 혹시 함자라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함자는 이제 보시면 자막이 나올 겁니다. 예, 예, 예. 어떤 분들이냐면 강릉을 대표하는 그린 실버 악단인데 음악과 함께 인생을 즐기는 분들 Music is my life 이거를 몸소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제주도에서 그 국제관악제를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온 세계에서 뭐 유명 악단들도 많이 오고 또 국내 악단들도 많이 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지금 5회째 지금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것도 신경 써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누군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을 이른 새벽 강릉 그린 실버 악단의 하루는 조금 일찍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로 날아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야 하는데요. 어르신들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드디어 도착한 제주.
좋건데 마음도 참 몰라줍니다. 이 태풍 때문에 비바람이 매서운데요. 걱정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폭풍우를 뚫고라도 공연장에 도착해야 하니까요. 날이 좀 개인 것 같죠? 어르신들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오늘만큼은 강원도 대표 선수 강당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 강릉을 빛내고 또 강원도를 빛내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하나 한 팀뿐이잖아, 그죠? 예. 그게 또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제 우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 수준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그 자부심을 느끼죠.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이를 같이 활동하면서 이런 연주에 댕긴다는 그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긴장 안 되냐고? 이 한두 번 온나 긴장되게. 다섯 해째 찾고 있는 제주 국제관악제 강릉 그린실버악단은 참가팀 중 가장 튀는 연주자입니다. 나이 때문이냐고요? 아이, 그럴 리가요. 다른 팀들이 정통 클래식을 고수한다면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퓨전, 현장 분위기를 흥겹게 만드는 연주 스타일 덕분이죠. 제주식위원회 위원장 현울생. 연주가 끝나고 참가편을 봐주셨네요. 시작부터 느낌 좋지 않습니까? 다음 날 우이창한 숲을 비집고 청명하게 떨어지는 폭포수, 서귀포 천지연 폭포입니다. 유리처럼 투명하고 맑은 포말이 눈을 확 사로잡고 은빛 청춘들의 연주 소리가 흥미도 하는데요. 지금은 리허설 중이랍니다. 우리 은계한 지금 단장하고 저하고 이제 창단하면서 그 물고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60세 때에 이 홍도야 우지 말라, 울지 마라 박달재, 물건 없는 박달재 두 곡 연습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취미 활동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 이거 아니구나, 봉사 활동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만 만족하면 된다 하고 작게 시작할 것만 욕심이 아니라 뭔가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연주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통 끊을 수 없는 매력에 푹 빠지게 되신 거죠. 그렇군요. 평창 동계올림픽이며 강릉 대수사까지 그곳엔 늘 어르신들이 함께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무대를 보여줄 차례. 어둠이 내려앉은 폭포수를 옆에 두고 울려 퍼지는 이 관악기의 선율 정말 듣기 좋죠. 근데 이 익숙한 멜로디는 우리가요? 아우, 내친 김에 한 곡표 쫙 뽑아주셔야죠. 관객과 하나가 되어 여름밤을 다독여주는 그린 실버 악단의 다양한 레퍼토리.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다 하죠. 젊어선 솔직히 잘 모릅니다. 세상을 쏘아보던 날카롭던 눈매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던 무모할지 모를 패기는 깎이고 무뎌지고 묻어내졌습니다. 세월이란 버스를 타고 도착해보니 히끗히끗 듬성듬성 언제 이렇게 달려온 걸까요? 마음은 여전한데 말이죠. 할아버진 뭘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둥글둥글한 삶의 지혜를 얻게 된 요즘.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음악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 여깁니다. 셋째 날 오른 곳은 성산일 출봉. 오늘은 날씨까지 쾌청하고 공연이 더 잘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국악대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분위기를 끌어당기는데요. 이야, 그 유명한 제주도 해녀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무대가 아닌 객석이 나타난 그린 실버 악단. 제주까지 와서 공연만 할 수는 없죠. 다른 연주자들 무대도 감상하고 모처럼 여유를 느끼는 시간. 밤이 찾아오자 시작된 성산의 쉘봉의 야외공원. 아까 그 해녀분들이시네요. 그리고 드디어 그린 실버 악단이 무대 위를 장악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음악이라고 하더니만 덩실덩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바닷속을 호령하던 해녀 할망과 아주망들이 뭇에서 물 만나셨습니다. 연주가 좋으니 사람들은 흥이 나고 그 흥을 받아 연주를 이어가니 분위기가 농익을 수밖에 없죠. 오늘 공연도 대성공이라 자부해도 되겠죠. 야, 오늘의 일정, 이 마지막 팬 서비스까지. 아니, 그런데 배가 등장했습니다. 설마 이걸 타고 강릉으로 돌아가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오늘은 마라도에서 공연이 있는 날. 한번 이동할 때마다 이사라도 가듯 짐을 싸야 하는데요. 며칠간 이어진 공연 일정에 고단하진 않으실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설마 공연장까지 걸어가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마라도에선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한답니다. 원웨이 티켓을 우리 강릉 그린 실버 악단이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가뿐히 무대에 도착해 연주를 시작한 실버 악단. 오늘도 선곡이 예술입니다. 사실 오늘 공연은 강릉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무대라고 하네요. 관광 1번지 강원도 강릉을 찾아달라 말하는 강릉 홍보대사죠. 바람의 섬 제주도에서 펼쳐진 강릉 그린 실버 악단의 3박 4일간의 음악 여정. 마음 맞는 이들과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해서 참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의 한여름을 풀어왔던 더 많이 더 자주 울려 퍼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될 추억 한 자락 만드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 생방송 강원365에서 강릉 네. 그린실버 악단의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네. 여전히 볼 때마다 멋지시고요. 예. 가슴 찡하고요. 자랑스럽네요. 맞아요. 맞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은 아쉬워요. 뭐가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예, 예. 왜냐면 아시잖아요. 제가 또 재롱둥이 어르신들 이렇게 굉장히 재간둥이. 예. 네. 제가 만약에 어르신들 이렇게 같이 잘 모셨더라면 예. 어르신들이 더 이렇게 즐겁게 제가 짐꾼도 해드리고 이랬을 때 그게 조금은 아쉽죠. 그러니까 아까 예. 그 버스를 이동할 때 막 슬픈 음악 깔리면서 네. 그때 좀 잔잔했을 때 그렇죠. 그때 아마 기한 씨 있었으면 제가 뭐 바로 네. 트로트 한 곡 바로 그렇죠. 꼽아드리거든요. 아, 조금 더 이렇게 좀 재미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좀 다행인 게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미 그래도 무대를 좀 꽉 채우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객석 네. 아까 반응 보셨죠? 그럼요. 춤추시고 이랬으면 말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그냥 가신 게 아니고 강릉 홍보를 빼놓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자칭 강릉 홍보대사십니다. 예. 네, 강릉 그린 실버 악단과 함께했던 나흘간의 여정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네. 저는 계속해서 보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어르신들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건강하시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연주, 더 판타스틱한 연주로 네. 계속해서 좋은 무대 보여주시길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용석 씨, 네. 혼자 여행 해보셨어요? 혼자 여행? 네. 혼자 여행 해봤죠. 해보셨어요? 혼자 여행만 해도 장점이 있긴 있어요. 뭐, 더 보고 싶은데 이렇게 혼자 더 있을 수 있고 네. 가고 싶은데 네. 이렇게 뭐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낯선 곳이다 보니까 뭐 차가 없으면 네.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 잘 되긴 하지만 이 내비게이션 없고 막 하면요 좀 이렇게 뭐 막막하기도 하고 대중교통 같은 것도 체계를 그렇죠. 잘 모르니까 좀 많이 헤매고 좀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용서 씨처럼 네. 혼자 여행할 때 힘드셨던 분들 혹은 소규모 여행객들을 위해서 평창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하거든요. 어허. 어떤 서비스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막바지 여름 여행을 즐기기 위해 도착한 곳 바로 평창 진부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평창 진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여행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기대됩니다. 네, 제가 오늘 평창 곳곳을 여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한 동생을 데려왔는데요. 피디님, 차 어디 있나요? 차 없는데요. 헐. 차가 없다고요? 제가 체면이 안 서잖아요 이러면은. 차 어딨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요? 평창에 오시면 평창 관광택시로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관광택시요? 차 없는 여행객들을 위한, 혼자서 여행을 즐기는 혼행족들을 위한, 그리고 평창에 살아있는 진짜 이야기를 만나기 위한 관광택시. 지금부터 함께 즐겨보실까요? 평창 진부역에 도착하면 소그룹 여행객들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관광 서비스. 바로 평창 관광 택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택시를 타고 평창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 드디어 출발! 와, 너무 기대되지 않아? 너무 기대돼. 기사님, 저희가 첫 번째로 갈 곳은 어디예요? 네, 오늘 첫 번째 코스는 오대산 월정사가 되겠습니다. 고요한 숲과 어우러진 전경이 절정을 이루는 평창의 중심이자 오대산의 정기가 흐르는 월정사. 바로 기사님이 추천한 오늘의 첫 번째 여행 코스인데요. 오랜 세월을 넘긴 전나무들로 숲을 이룬 월정사 전나무숲. 이 기운 한 몸에 받아 월정사로 들어가 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여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긴 어딘가요? 아, 보시다시피 여기는 오대산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 네. 월정사 입구 일주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 여기가 시작이군요. 여기 좀 많이 오셨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행자들과 늘 함께 하다 보니까 늘 다니는 곳이죠. 아주 저는 낯익은 곳이죠.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오면 좀 기분이 어때요? 매번 다른 사람들과 오시잖아요. 그렇죠. 매번 사람들이 같이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봤던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매일이 아니지만 늘 올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과 본다는 게 자체만으로 저희는 새로운 것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이제 그냥 걸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조인하시겠어요? 아니, 그래, 당연히. 오, 그래요? 그럼 선생님도 함께 우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 피톤치드의 전기를 모두 발끝에서부터 다 받기 위해서 맨발 걷기 어때요? 아이, 좋아요. 좋죠. 간판입니다. 선생님도 하세요. 가위바위보! 자, 월정사의 기운을 한 몸에 받아볼까요? 어때요? 훨씬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훨씬 시원하고 와, 피톤치드의 향기가 코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진짜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기사님까지 맨발 걷기에 동참을 해주시는데요. 맨발로 걸어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색다른 느낌? 색다른 느낌? 좋았어요. 안 벗어본 사람은 모르지. 안 벗어본 사람들 여기 보면 모르지. 처음 벗어보셨어요? 모르지. 처음 벗어봤지. 아, 그래요? 여기에서는? 그래요. 여기까지 왔는데 함께 흙을 밟으며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야죠. 진짜 모래사장이랑은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네. 뭐라 그래야 돼? 처음 느껴본 느낌인데? 그치? 이런 길이 사실 없어. 왜냐면 이렇게 그쵸. 정돈되고 모래가 발에 사실 많이 붙지도 않고 진짜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 우와, 이런 느낌이네. 진짜 신기하다. 한 발 한 발 월정사로 향해 보는데요. 발끝에서 전해오는 편안함과 시원함, 그리고 숲속의 신선한 공기와 향긋한 나무 냄새 덕에 기분까지 한결 좋아집니다. 선생님, 이 길의 끝에는 이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시작된 곳이 월정사 입구 일주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거리가 약 1.8km 정도 되는데 끝나는 네. 곳에 월정사 경내로 진입하기 전인데 네. 그 종합 상황 종합 안내소라고 네. 거기 가면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아. 그 선생님을 만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해설사님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아, 오늘 이 월정사의 이 네. 청량함과 네. 이 전나무에서 나오는 네. 그 푸르름을 또 월정사의 그 깊이나 네. 그런 그 뭐랄까 천년의 사찰다운 그런 면모를 확실하게 알고 와, 가도록 너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 그럼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천년 세월의 경의 소리를 들으며 오대산이 선사하는 아늑하고 아름다운 눈치를 계속해서 느껴보겠습니다. 버들씨.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일상을 벗어나 잠시 여유를 되찾아보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월정사 여행을 즐겨볼까요? 금강교를 지나 가장 먼저 만나는 분 지금 이 자리에서 가만히 10초만 한번 서 있어 보세요. 느끼세요, 느끼세요. 여기가 바람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숨겨 있는. 월정사로 안내하는 시원한 바람. 여기 걸어오는 길에 살짝 좀 더운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 확 날아왔어요. 그렇죠. 아, 이 바람을 누가 에어컨, 나 에어컨 100대 줘도 안 사요. 여기 서 있어요.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지장율사가 창건한 가람 월정사. 우리가 국보 48억 팔각구층 석탑. 팔각구층 석탑은 화려한 미를 갖춘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수법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여기가 명당 중에 명당. 여기의 명당 이름은 연화포란형. 산세가 연꽃이 이렇게 품어가지고 그 안에 월정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대산 아래 천년 동안 꺼지지 않는 신라시대의 바람소리와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 산사의 맑은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근원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첫 번째 월정사 관광을 끝내고 다음 코스로 이동해 봅니다. 전나무 숲길 걸었잖아. 어땠어? 전 느리게 걷는 게 너무 좋았어요. 느리게 걷는 거? 네. 요즘 너무 사람들이 빠르게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느리게 걷는 게 너무 좋았어. 그래.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피톤치드 유행하잖아. 네, 맞아요. 피톤치드가 막 나오면서 약간 힐링이 되는 느낌이랄까? 맞아, 너무 좋았어. 그런 시간이었어. 자, 두 번째 코스는 바로 구비구비 구비마다 자연의 표정을 더해가는 하늘과 맞닿을 듯한 푸른 들판. 꽤 높은 곳 같은데요? 여기 어디예요? 아, 여기가 쉽게 말하자면 국민의 로망 양떼목장입니다. 오, 여기구나. 네. 해발 1140m 가량의 대관령. 아쉽게도 양떼목장의 전경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언제 이렇게 구름 속에서도 이렇게 걸어보겠습니까? 그렇죠. 어때 수영은? 진짜 약간 산신령이 된 기분이에요. 아, 산신령까지? 네. 엄청 이렇게 되게 신기한 느낌이에요. 가습기 냄새 같은 느낌. 그치? 네. 지금 사실 여름 냄새도 엄청 시원한 네.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아. 구름 속의 대관령을 느꼈다면 자자 이번에 또 대관령에서 요거 빠뜨리면 섭섭하죠? 이거 그냥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양들이 윗니가 앞에 안 나는 친구들이라 네. 손바닥에다 건초를 이렇게 올려서 턱 아래로 주시면 입술로 풀을 가져갑니다. 손바닥을 오목하게 해서 네. 네, 손을 오목하게 해서 턱 아래로 감싸주면 입술이 옵니다. 손은 안 깨무나요? 네, 윗니가 앞에 안 나고 옆에 성분니도 안 나는 대세균이라는 반수동물이에요. 아이들이 좀 체험하기에도 네. 안전하겠다. 양들에게 먹이를 주며 함께 허물없이 교감하고 힐링하는 시간. 신기해. 나 뭐 죽고 싶다. 달래. 양 먹이 주기는 대관령에서의 색다른 재미이자 추억이 되겠죠. 아 정말 잘 먹네요. 이분 스타일 있으세요?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오 약간 소지섬 느낌인데. 어. 서울에서 하셨대. 아 서울에서. 멋있으시다.
대관령의 매력을 좀 더 느껴볼까요? 자, 기억을 추억으로 남겨주는 사진 찍기. 여기선 그 어떤 포즈도 멋지게 나온다고요. 됐어요. 됐다 왔어. 아니, 연속 촬영인데 굉장히 높이 점프했잖아. 와, 근데 얼굴은 못 찍어줬다. 얼굴은 좋지 않아. 아무래도 이게 최고의. 와, 우리 둘 또 점프. 우선 첫 번째로 좋았던 거는 길을 잃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 그거 너무 좋았고. 제가 또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기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되게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유익한 여행이 됐던 것 같아요. 평창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관광택시로 한 바퀴 어떠실까요? 평창 여행하면 평창 관광택시로! 아니 같이 여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여행 떠나고 싶어지는데 네, 사실은 이 버스로 여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곳을 가려고 하면 버스는 돌아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네.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낯선 곳을 여행하다 보면 또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점들을 사실 관광택시 하나면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행할 때 사실 뭐 자차로 운전을 해서 가거든요. 네. 네. 베스트 드라이버잖아요. 근데 예. 이 영상을 보니까 저 가지고 있는 차 팔려 그 정도입니까? 아, 팔고 네. 아, 평창 갈 땐 무조건 저 관광객 시용합니다. 새 차 얼마 사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근데 팔게요. 유림 씨가 사시고요. 아니 왜냐면 이게 현지 기사님들이 네. 또 로컬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생생하게 딱 설명해주시고 친절까지 하시니까 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최고 아유. 최고. 기환 씨 말씀대로 네. 진짜 이렇게 맨발로 걸어주시기도 하고 네. 보니까 스마트폰 사진도 찍어주시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정말 그 가이드, 네. 1인 가이드 같은 역할을 너무 그러니까. 잘해주셔서 저도 좀 보면서 좀 흐뭇했는데 네. 그 이 평창 관광택시에 좀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요. 네. 평창군청에 언제든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창으로 여행 가실 때 우리 기환 씨 말씀대로 평창 이 관광택시 네. 꼭 한 번씩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차 파세요. 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강릉의 그린실버학단이 제주도를 방문했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슷한 시기에 전주의 오케스트라단도 이 제주를 방문했다면서요? 맞아요. 그 순창군에 있는 학생들인데요. 이름은 이른바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입니다. 제주도로 예술 공연을 떠나가지고 네. 성황리에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제주도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국악의 향연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 음악 국악이 모이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아시나요? 국악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소리가 한 데 모이니까 하나로 모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만두기 힘들어요. 사랑의 전령사가 되어 행복한 음악을 전하는 이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 8월의 어느 날. 누구보다 설렘 가득한 얼굴로 여행길에 오른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소풍을 떠나기 위해 모였다고 하죠. 제주도 가려고요. 약간 좀 떨려요. 특별한 공연이 있어서 제주도를 가게 됐습니다. 친구들의 정체는 바로 순창에 숨겨진 스타,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 팀입니다. 우리의 소리로 멋진 하모니를 선물하는 친구들이죠. 이들이 특별한 여름 캠프를 위해 환상의 섬 제주로 향합니다. 열심히 날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반갑다 제주야. 새롭고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 안고 출발해 볼까요? 아재 피리. 출석 체크까지 꼼꼼히 마치고 본격적으로 흥이 올랐는데요.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어디 재미난 곳으로 가나 했더니 제주의 풍경을 느낄 새도 없이 연습에 돌입했는데요. 제주에서 특별한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이건 반복하면 되네. 해봐. 해맑던 모습은 어디 가고 다들 집중한 모습이 프로 연주자 못지않은데요. 나이는 어리지만 악기를 다루는 힘과 열정만큼은 어른에게도 지지 않는답니다. 너무 훌륭하죠. 지금 애들이 아직 손이 안 자라가지고 좀 이렇게 손이 작고 힘이 없는데 술대를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어른들도 힘들어요. 우리나라만의 멋이 담긴 다양한 국악기들이 모여 마치 하나의 소리처럼 조화로운 선율을 만들어내니 이게 바로 국악 오케스트라의 매력이 아닐까요? 음을 높게 내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힘 주기에 따라서 음이 바뀌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배우기 전에는 그래도 좀 국악이 재미없다 그런 식으로 알았는데 배우고 나니까 그래도 재밌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되게 만족스럽게 연습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며 자연스레 공동체 정신을 배워가는 아이들.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의미 그 이상의 것을 느끼며 점점 성장해 나가겠죠. 그렇게 밤이 깊도록 연습이 계속되고 제주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공연 날인 만큼 벌써부터 분주한데요. 어떻게 준비는 잘 됐나요? 조금 힘들긴 한데 잘 되지 않을까요? 이제 진짜 출발할 시간입니다.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조금 특별한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무지개과 오케스트라 친구들이 연습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기 희망원과 연결해서 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거주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문화 공연으로 연주도 들려드리고. 공연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여기저기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마지막까지 연습 또 연습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습하고 준비했으니까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는 그 무지개가 갖고 있는 7가지 색깔 같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떠들고 놀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을 하면서 받으면서 자기들이 평소에 가졌던 끼들을 음악을 통해서 발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공연을 시작해 볼까요? 기분 좋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손짓과 함께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 국악의 색다른 매력을 알리고 있는 친구들의 무대. 그만큼 의미 또한 남다르겠죠. 어쩐지 흥겨움이 더해진다 했더니 제주 현지의 사물놀이패와 함께 무대를 꾸미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며 꿈을 펼치는 동시에 관객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음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보니까 박수도 쳐주시고 하니까 너무 기뻤고 다음에는 조금 좀 더 많이 이 국악 오케스트라를 알리고 싶어요. 우리만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행복을 전하는 아이들. 열정으로 똘똘 뭉친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 친구들의 꿈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네, 이번엔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청춘의 모습을 만나러 춘천으로 가볼 텐데요. 네, 기원 씨, 네. 혹시 기원 씨는 20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20대, 일단 뭐 여기서 제가
유일하게 만으로 따지면 20대. 조용히 하세요. 네네네. 네. 그쵸. 일단은 옛날 같았으면 뭔가 이 뭔가 젊음의 패기, 예. 도전 정신, 네. 뜨거운 사랑,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요즘 또 이제 시대가 시대잖아요. 시대가 시대. 학자금이나 뭐 아르바이트, 학자금 대출. 네. 학자금 대출. 네, 뭐 이런 좀, 좀 우울한 약간 느낌의 단어들이 좀 그쵸. 연상이 됩니다. 예. 아니,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있지만 그 젊어서 그 20대 때만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기에만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네. 그것들을 그냥 소위 말하는 그 취업 네.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는 이유만으로 네. 다 흘려보내고 있지 않나 맞아요.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조금 네.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이요. 지금 이 시대의 청춘의 모습을 그대로 잘 나타내주는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현실의 벽은 높지만요.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오. 어떤 분일까요? 오. 함께 만나보시죠. 땅 위에 핀 눈부신 태양의 꽃, 해바라기 사이를 걸으며 꽃처럼 아름다운 시를 짓는 한 남자가 있다. 내게 꽃 한 송이 주니 왜 이리도 피어나는 게 많은지. 저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 선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을 그렇게 많은 다발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송이만 줘도 그 사람에게서 피어나는 웃음꽃 그리고 행복한 느낌 그리고 또 우리 둘 사이에서도 그렇게 또 사랑과 웃음이 또 피어나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아주 작은 선물 하나를 줄지언정 진심을 가득 담는 일처럼요. 그렇게 진심을 담은 글도 쓰고 싶어요. 짧은 글이라도 정말 진심을 담은 글이요. 장황한 100마디 말보다 가슴에 와닿는 한 줄의 글. 진심이 담긴 그의 청춘 한 줄을 소개합니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오피스텔. 다른 방들은 다 출근하고 비어있을 시간이지만 그는 아직 집에 있다. 지금 이 시간이면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직장에 다니고 아니면 학교에 다니고 이럴 시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이제 보통 글 쓸 때 영감은 제가 이제 활동하는 시간, 저도 이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밤이나 새벽에 또 많이 떠오르는 편인데요. 그럴 때는 이제 핸드폰으로 중간중간 메모를 조금씩 해놓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컴퓨터로 이제 다시 한번 생각 정리하면서 이제 문서 작업을 이제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휴대전화 속에 가득한 메모와 노트북 속에 가득한 습작들. 아직은 꽃다발로 묵지 못한 송이송이의 글들을 쌓으며 그는 1인 출판이라는 소중한 꿈을 키우고 있다. 살다 보니 어느새 옷걸이가 되어버린 철봉. 좁은 집안 구석구석을 채운 살림살이들. 3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청년의 삶은 이 자취방처럼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다. 빨래부터 설거지까지 이젠 익숙해진 오피스텔 생활.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을 더 먼 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냥 뭐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진짜 정이 쌓일 만큼 계속 오래 있게 됐어요. 이제 또 차도 생기면서 이제는 좀 먼 거리가 돼도 이제 이사 가기보다는 그냥 차 끌고 그냥 출퇴근하기도 됐고 이제는 또 한 달 전부터 식구가 또 한 명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또 계속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 식구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요 녀석. 한여름에 구조해서 이름도 한여름이다. 길에서 험난한 생활을 하던 유기묘였지만 동희 씨 덕분에 실내 화장실에 도자기 밥그릇에 물고 뜯을 놀잇감까지 풀옵션 오피스텔 양이로 신분 급상승. 서로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확실히 책임감이 생기죠. 제가 사실 좀 많이 게으른 편인데요.
이 친구 덕분에 오히려 저도 더 부지런해지고 제가 일어나서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친구를 데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삶의 어떤 동기부여가 좀 더 된다고 할까요? 그 제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생긴 셈이죠. 어릴 적부터 시와 그림의 두각을 보였던 동희 씨. 그는 자연스럽게 문학 청년으로 성장했고 여느 20대들이 그렇듯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아픔을 겪었다. 이런 삶의 빛과 그림자가 곧 창작의 양분이 되어준 것. 작가 지망생답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서점이다. 책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동희 씨 역시 늘 책과 가깝게 지내며 성장했다. 박준 시인, 이병률 시인, 한강 작가. 존경하는 작가의 책을 만날 땐 꼭 선배의 조언을 얻는 기분이다. 서점을 찾는 일은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작가를 꿈꾸기 전부터도 서점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좀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오면 또 책 냄새가 또 나잖아요. 서점만의 냄새. 그리고 새 책을 펼쳤을 때 나는 냄새도 있고 그런 어떤 익숙하면서도 편안한 향기를 맡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글들을 찾아서 읽는 거죠.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오히려 저도 영감을 받기도 하고 자극도 되고 언젠가는 내가 쓴 글도 이 넓은 공간 한가운데 한편으로 이제 꽂혀지지 않을까. 춘천시 신부급의 한 카페. 오후가 되면 동희 씨는 바리스타로 변신한다. 카페 근무 경력만 2년. 컴퓨터 키보드만 두드릴 줄 알았는데 커피 머신을 다루는 손길도 무척 능숙하다. 독립해서 이제 혼자서 이제 삶을 꾸려나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일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여러 가지 직종에서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많이 소통하고 이제 서로 이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일이 좀 잘 맞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어떤 작가로서 이제 그 공감 능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감수성, 뭐 영감 이런 것들을 얻는 데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한가한 시간을 틈타 친구가 찾아왔다. 고등학생 때부터 절친인 범준 씨.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좀 특이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난로부장을 맡았었는데 난로부장 했을 때부터 뭔가 남들과 다른 행동을 많이 보이긴 했죠. 좀 특이한. 그러면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이 친구가 IQ 테스트를 했었는데 IQ가 우리 반에 저희 반에서 거의 최상위권이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림도 잘 그리고 되게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 친구 발표하는 거를 반 친구들이 다 듣고 싶어하고 그럴 정도로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얘기하는 데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 모습이 보이지 틈틈이 꽃밭을 산책하며 감수성을 충전하는 동희 씨. 올해도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여름의 끝이 보인다. 작별 인사를 준비하는 해바라기들 사이로 시나브로 다가오는 가을. 예정된 이별이 아쉽지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야 비로소 새 봄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꽃과 청춘이 아름다운 건 영원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추운 겨울이 다가와 여름에 그토록 찬란했던 해바라기 꽃들도 계절이 바뀌니까 시들어가네요. 분명 저의 청춘도 그럴 테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계절도 무수하게 바뀔 테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겠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인데요. 카르페 디엠 그리고 메멘토 모리. 각각의 뜻은 오늘에 충실하자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비록 지금 여름 해바라기들은 찬란했던 그 빛을 잃어가지만 그 모습을 봤던 우리들은 기억하잖아요. 해바라기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저도 그렇게 찬란하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러면서 또한 제 주변에서 찬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 청춘들을 제가 또 알아봐주고 기억해주고 싶어요. 번데기에서 벗어나 이제 막 펼친 날개로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나이. 너무 넓어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방황과 고뇌를 양분 삼아 청춘의 꿈은 성장한다. 한여름에 찬란하게 꽃 피운 해바라기처럼 짧지만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청춘의 계절. 지금의 힘든 순간들을 딛고 더 밝은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 작가 한동희 씨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저도 뭐 시 같은 거 좋아해요. 어, 그래요? 생각보다 뭐 생긴 건 좀 뭐 동자였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은근히 네. 문학 소년입니다. 아, 예, 안 모르겠네. 믿기는 것. 네. 예, 예. 오늘 저희 주인공 우리 동희 씨를 보니까 네. 어, 그 감성이 막 떠오릅니다. 네, 문학의 감성. 눈가가 네. 촉촉하게 젖으셨어요. 휴지 좀 주세요. 네. 그러니까 누가 휴지 좀 가져다 주시죠. 예. 네. 뭐 그나저나 한동희 씨는 이미 뭐 SNS 상에서는 시인으로 불린다고 해요. 자작시를 많이 올렸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등단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SNS는 폐쇄한 상태로 그렇군요. 갑니다. 아, 진작 말씀하세요. 지금, 예,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찾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렇군요. 조금만 예. 빨리 말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어떻게 뭐 정식으로 등단한 다음에 뭐 다시 SNS 올려주시겠죠? 아유, 그럼요. 그렇죠? 지금은 뭐 네. 아르바이트나 공모전 준비 때문에 조금 바쁘긴 하지만 네. 정식으로 한동희 작가로 딱 등단을 하고 나면 뭐 언제 어디서나 네, 동희 씨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루빨리 그 날이 오길 저희 강원365에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봤고요. 한 시간 동안 우리 기환 씨가 함께 했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요즘 뭐 그 저기 5G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 5G. 그런 만큼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이렇게 빠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혹시 두 분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먼저 명수 씨. 제 생일은 일단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겠죠. 예. 네. 목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수요일 아닐 거고. 모르세요? 두 분 안 되겠다. 아. 네. 109년 전, 네. 아, 1910년 네. 8월 29일 아, 일제에게 아, 우리의 국권을 피탈당한 그렇죠. 아, 그 경술국치. 경술. 예, 내일이 네. 109년 되는 해인데 어,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네.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요. 이제 조기를 개항하려는 이런 또 캠페인들,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더 대박인 건 네.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뭐냐? 오. 내일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 어. 조기를 개항하고 경술국치를 네. 추념하는 좀 행사를 한다고 아, 합니다. 예. 이게 왜 의미가 있냐? 네. 사실 아픈 역사잖아요. 우리. 네. 아, 이게 다신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네. 이번 결정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재 신채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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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우리 세 분도 아, 저 포함해서 우리 세 분 모두 다 조기 개항하시죠. 아이고. 어. 우리 진짜 개항할까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집에 국기 있잖아요. 네, 인증샷 다 해가지고 날리세요. 한 칸 기 그 우리 기만큼 네, 내려달고. 맞아요. 아, 또 이게 또 이게 좀 관련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비가 와도 네. 국기를 원래는 바로 하향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네, 이제는 네. 걸어놔도 된답니다. 맞아요. 참고하시고요. 예. 우리 기환 씨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내일 꼭 저희 하나씩 네. 개항해서 사진 공유하시죠. 저한테 꼭 보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당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간과 주말 행사 안내해드릴게요. 2019 애마골 문화의 거리 축제가 8월 31일 토요일에 춘천시 애마골길 1원에서 열립니다. 2019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이 8월 31일까지 춘천 1원 KTNG 상상마당 야외 공연장에서 열리고요. 노인의 날과 서면 면민 한마음 대회가 9월 1일 오전 11시부터 홍천군 서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제64주년 강릉 시민의 날 경축 행사가 9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강릉 아트센터 4인당 홀에서 열리고요. 2019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원주 따뚜 공연장과 원일로 원주 문화의 거리 1원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제5회 행복 육아 아카데미가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원주 백운나트홀에서 열립니다. 외출과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명절 기간에 많은 또 우리 영양분들 섭취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명수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명절 후 다이어트에 그렇게 관심을 좀 많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적게 드시고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적절하게 운동 섞어주면 뭐 다이어트 효과 있다는 거는 뭐 아, 너무 잘 알아서 식상하잖아요. 네네. 여기 더해서 우리 전통의 그 발효 음식들이 체중 감소에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정평이 나 있다면서요. 네, 네. 좀 알려주세요. 아니, 저를 왜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시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몰라서 그랬어요. 네, 몰라서. 사실 다이어트하면 네. 체중 감소를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이 체지방 감소가 우선이에요. 체지방.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체지방을 억제해준 데 도움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이 고추장. 전통 고추장 있죠. 저희 발효식품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이 성분에 체중 감량을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또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주는 또 중요한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 고추장 예, 예. 좋고요. 고추장보다 다이어트 효과에 더 좋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된장. 된장이 고추장보다 실제로 더 높은 항비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네. 이 된장의 주 원료가 콩이잖아요. 콩이잖아요. 네. 콩 단백질인데 이 콩 단백질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 항비만 효과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추장도 좋은데 그보다 좀 더 좋은 게 된장이라고 하네요. 네. 비만 얘기 들으면 왜 이렇게 찔리는지 모르겠지만 예. 요즘 뭐 최근에 다이어트 식품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네. 그것도 좋지만요. 건강한 우리 발효 식품들로 가을 이번 가을철 다이어트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더 풍성한 소식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